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피렌체 두오모 통화권 예매하기를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은 피렌체 두오모 통화권은 원래는 예매 안 해도 이용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쯤부터 피렌체 두오모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서 선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조토의 종탑은 통화권을 사기만 하면은 언제든 이용 가능하지만 두오모는 연, 월, 일시를 반드시 예매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창이 두오모를 예약하시는 사이트인데요. 밑에다가 주소를 잘 적어 놓을 테니까요. 클릭하셔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은 보이시죠? 여기서 예약하고 싶은 날짜를 선택하시면 돼요. 원하는 날짜를 선택을 할 건데요. 오늘 일자로 2019년 3월 7일 이렇게 예매를 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오픈이 언제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디셈버까지 돼 있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3월이지만 4월 4일 한번 예약을 해볼게요. 예약하고 싶은 날짜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몇 명인지 쓰면 됩니다. 두 명이면 40유로네요. 할인인데요. 어린이는 6살부터 11살까지 되고요. 그리고 학교 같은 10명 정도의 학생한테 학생을 인솔하는 선생님한테는 하나의 프리 티켓이 주어진다고 하고요. 또 20명의 사람들, 그냥 일반인들한테도 20명일 경우에 하나의 프리 티켓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거는 예약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요. 4월 4일에 몇 시에 볼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1시 예약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카트에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날짜와 시간이죠. 날짜, 시간. 잘 되는지 체크하시고요. 인원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본인 이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last name은 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메일 굉장히 중요해요. 이메일 예를 들어서 1234 gmail.com이라고 하면은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의 국가를 선택해 줍니다. 코리아 어디 있을까요? 한참 내려야 되네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South Korea. 그리고 다음에 Voucher Holder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다가는 이 티켓을 수령하는 티켓 수령자 이름을 반드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같이 가는 사람 이름. 지금 두 명을 부킹했잖아요. 내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반자 이름. 풀네임으로 써주셔야 돼요. 이름, 성 이렇게 써주시고요. 동반자의 생년월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결제를 하는 창이 뜰 거예요. 이게 지금 결제를 하는 창인데요. 여기에 카드 넘버.
뭐 12자리 그런 거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카드 뒷면에 숫자 3자리 있죠. 그거랑 그 다음에 월 카드 앞에 써진 거 연도 써주시고요. 카드 명의자 이름 여기다가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메일 본인 거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컨펌하겠다. 저는 가짜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결제가 이제 잘 되면은 이제 여기에 적은 이메일 주소에 PDF 파일이 와요. 근데 이거를 프린트를 꼭 해가는 걸 잊지 마세요. 한 장은 통합권이고요. 한 장은 두오모 예약 입장권이에요. 근데 저는 이메일을 두번 나눠서 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킵하셔서 프린트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권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방문 날짜로부터 6일간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이 방문 날짜는 두오모 관람 날짜로부터 적용이 돼요. 실질적으로 저는 27일 날 두오모 관람 날짜라서 26일 날 조토의 종탑에 입장을 하려고 보니까 바코드가 찍히지가 않아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시큐리티 카드가. 그런데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인포메이션 티켓 창구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표를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더니 친절하게도 이해해주시고 입장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바로 베네치아로 넘어가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고 했으면은 조토의 종탑은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관람 후에 48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고요. 모든 방문할 수 있는 것들은 단한 번씩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오모 이 예약은 절대 수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반드시 입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동 시간, 어떻게 최소 관람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약 시간, 예약 대기 시간에 맞춰서 차례차례 입장을 하는데 1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데 15분 정도 걸려요. 왜냐면 앞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뒤에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쉴 공간도 없고 계단 자체가 옛 건물이라서 굉장히 협소하고 한 명씩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한 올라가시는데 15분, 내려오는데 한 10분 해서 사실은 뭐한 바퀴 도는 데는 5분이면 되지만 뻥 뚫린 360도 서라운드 뷰를 두고 그냥 내려갈 순 없죠. 사진도 인생샷도 찍어야 되고 시간이 넉넉하시면은 전망도 넉넉고 충분히 바라볼 그런 시간 들을 계산해 보면 최소한 20분에서 뭐 1시간 정도는 머무르시지 않을까. 그리고 뭐 석양 지는 거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해 그런 지는 시간 체크하셔가지고 올라가셔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두오모에서 사실 저는 한 30분 정도 머물렀었는데요. 이 외에도 미켈란젤로 언덕을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360도의 그런 삥 둘러진 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피렌체와 더불어서 가는 길이 아름다운 베키오 다리, 그리고 우피치 미술관, 그리고 거리를 즐기면서 걸어오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길이고요. 언덕에서 바라보는 길게 늘어지는 피렌체의 그 뷰와 함께 정말 아름다운 석양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모두 즐겁고 행복한 피렌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